X8 Work Kinetic Energy Theorem. 여러분들은 그 뉴턴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뉴턴은 운동 방정식이랑 그 케플러의 운동을 풀었고, 그 다음에는 그 에너지 이런 거, 데카르트도 뉴턴도 다 똑똑한 사람인데 엄청 멍청한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 에너지를 몰랐어. 에너지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은 라이프니츠야. 근데 이게 라이프니츠가 에너지의 개념을 알았지만 2분의 1 mv 제곱에 2분의 1을 못 맞췄어. 그런데 워크 키네틱 에너지 시어럼은 그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혁명이 나오기 전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막 기계를 돌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맨날 돈에만 눈을 많이 쓰고 그 신경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면 들어간 돈과 나오는 돈 이런 걸 산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뭐. 그러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에너지의 개념, 뭐 기름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요새 이제 그 지금은 전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만들려고 하다가 원자력 발전하는데, 나중에 그 원자력 폐기물이 10만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데 자기는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쓰레기 엄청 만들어 놓고 당장 돈만 벌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 근데 이 시대에는 얼마나 그랬겠어? 산업혁명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에 해당하는, 심지어 100년이 걸렸어, 이 에너지를 이해하는데. 뉴턴이 다한게 아니에요. 뉴턴은 에너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파워. 파워가 일을 한 것에 시간으로 나눔. 아, 시간당 들어간 일. 일을 어떻게 얻었냐?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을 에너지 보존으로부터 얻어내는 방식을 배우게 되면, 아, 왜 이런 식으로 그 일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 Work Kinetic Energy Theorem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이제 코리올리가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얘기하는, 코리올리는 물리학과 교수가 아니야.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기계공학과 교수야. 그래서 이 기계공학과 교수가 그 시대에 이 저거 리딩 롤을 한 거야. 그 라그랑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오일러 라그랑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론적인 걸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기계를 만들고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면 그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력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물리학과에서 키워낼 수가 없어. 물론 뉴턴,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도 물리학과가 존재하지 않고 다 수학과에 있었던 거지.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공대 교수가, 아주 위대한 공대 교수인 거지, 코리올리가 그 교과서를 쓰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그 일종의 일타 강사 같이 그 코리올리의 교과서를 보고 배워가지고 산업혁명의 그냥 역군들이 된 거예요. 자, 에너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장난을 많이 치죠. 자, 이런 거할때또 수학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수학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물리에서 물리 문제를 풀려고 하다니까, 아, 이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 훨씬 더 편하다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발 좀 오해를 그만하면 좋겠어. 자, 여기 이제 이 얼마나 머리를 굴려서 물리학자들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하는가. 수학 시간에 아무리 배워도 이 차원이 들어가지, 물리 차원이 들어간 거에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은 수학에서 안 가르쳐줘. 자, 일을 하는데 힘 곱하기 거리였어.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건 적분하려고 만드는 디퍼런셜인데, 요걸 잘 들여다보면 거리인데, 찔끔 간 거리인데, dx만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를 생각하자. 이때 힘은 뉴턴 방정식에서 F는 ma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
두번 미분했다. 이걸 잘 들여다보면 MV라고 하는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한번 시간으로 미분해라 라는 뜻이거든. 요걸 여기다가 딱 F 대신에 대입을 해. 여기에서 보면 이 적분은 X라고 하는 변위, displacement에 대한 적분이었는데 요거를 장난을 쳐서 얘를 얘로 이사만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얘가 differential이었는데 갑자기 differential이 아니라 요 변수가 되고 어떻게? dx over dt라고 하는 건 velocity라고 하는 변수가 change of variable이야. displacement라고 하는 variable을 velocity라고 하는 variable로 바꿔치기를 한 거야. 대신에 velocity가 바뀌는 differential이 얻어졌지. 아, 포지션의 differential을 velocity의 differential로 바꾸고 sum을 resum 한다. 더하는 순서를 바꿔서 velocity에 관련된 함수의 적분으로 바꿔치기 한 거야. 자,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여다보면 오른쪽에 differential이 있으니 이 differential은 그냥 노멀한 함수 같이 돼버리고 x'라고 하는. 그 다음에 얘가 differential로 변신을 해보죠. 카멜레온 같이. 아, 그런데 이런 모양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해피해. 지난 그 2주 동안 맨날 그 자꾸만 반복해서 왜 이런 걸 하냐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지. 대입을 해라. substitution. 그 라이프니츠가 그래서 위대한 거야. 자, x 대신에 x'을 딱 넣으니까 이거 산수네. 왜? 2분지일의 velocity square의 differential이 바로 velocity scalar product velocity differential.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상황이 끝났네. m이 mass가 non-relativistic theory에서는 비상대론적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에 의해서 mass가 바뀌는데 안 바뀐다고 쳐버리면 요 놈을 2분지일에다가 mass, velocity, square 한 것을 kinetic energy라고 define 하면 kinetic 운동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이면 kinetic energy의 differential은 이 starting point가 뭐야? f.dx에서 시작한 거야. work는 f.dx 얘가 f.dx 이것은 kinetic energy의 differential이다. 아, 모든 적분은 이건 너무 뻔한 쉬운 답이잖아. total differential을 알면 산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적분하면 kinetic energy의 difference가 나오는 거야. 응? trivial한 적분. 아,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positive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네가티브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구나를 알 수 있겠다. 자, 그러한 사실을 그것을 우리는 코리올리의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코리올리가 다 발명한 게 아니고 이 그 100여 년 동안 다 발견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코리올리는 일타 강사로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가지고 교과서를 공대생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공학수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처음 만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한 사람들, 이유를 다 알고 정리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그냥 식을 퍼다다 나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사람들 이해시키고 그래서 사회 발전시킨 사람들이 됩니다. Etude machine. 도르래. 자, 또 쉬운 문제. 마찰도 없고 도르래의 질량도 없고 그럼 여기 텐션 있는데 도르래의 질량도 없고 여기에 가해지는 토크가 이 도르래가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만 있다면 심지어 돌더라도 똑같은 각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 텐션은 방향만 바뀌지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운동에 대해서 기술해 보자. 아까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죠. Unstretchable, 늘어나지 않는다.
X,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고, 얘가 좀 보기에 왼쪽이 더 무거우니까 얘가 왼쪽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내려오겠죠. 자, 이 문제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M과 M이 있고, 여기에 텐션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얘가 MG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여기에 중력이 또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스몰 MG가, 아, 얘네들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왼쪽 애가 힘이 세구나. 그리고 얘의 전체 질량이 이놈이구나. 그러면 F넷은 M 빼기 M의 G가 되고, 이것이 전체 질량 M 플러스 M의 acceleration이 되겠구나. 그러면 acceleration은 이거네. 하나마나 이거네. 라고 알아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끼어 있는 텐션을 찾아내고 하는 작업을 아까 문제를 푼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결과만 얘기해주면, 이때에는 텐션이 여전히 reduced mass라고 하는 팩터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factor of 2가 들어오게 되겠네. 그리고 그 문제를 푼 다음에, 다음, 요번에는 그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배웠으니까, 이 텐션이랑 중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을 해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일이 0보다 큰가 작은가 0인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여기서 x만큼, 델타 x만큼 내려갔다. 스피드업 m이 v에서 v 플러스 델타 v로 바뀌었다.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델타 v가. We define w m slash mg. 아, mg가 중력이 이 질량 캐피탈 m의 한 1은 얼마인가? f dot dx를 적분한다 그랬죠. f의 방향을 알아야 되고, dx의 방향을 알아야 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니까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겠지. 이게 1차원적인 문제니까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1이나 또는 마이너스 1이겠지. 이게 패러렐이고 엔타이 패러렐일 때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얘가 일로 내려가니까 displacement 델타 x는 아래를 향하고 E1 방향이고, 그리고 힘은, 중력은 이 아래를 향하니까 중력하고 displacement하고 parallel 하니까 cosine theta는 플러스 1이 되겠지. 반대로 텐션은 이 물체의 입장을 보면 얘가 중력에서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텐션은 위로 작용을 하는데 이 displacement은 아래로 가니까 이두 개의 힘의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엔타이 패러렐,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텐션의 한 일은, 텐션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한 일은 0보다 작고, 그래비티가 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내려가는데 한 일은 패러렐 하니까 0보다 크겠지. 오케이? 그거를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 mg가 중력인데 크기, 그리고 델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 여기. 자, 텐션이 한 일은, 텐션이 똑같은 컨스턴트 텐션이니까, 아까 어떻게 텐션이 어떻게 된다고? μmg라는 대입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왜? 텐션은 위,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아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의 델타 x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수로 문제를 푼 값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값을 얻는다.
아, 텐션이 한 일이 네가티브이고 중력이 한 일이 파지티브이지만 이 절대값이 얘가 얘보다 커서 여기 m이 캐피털 M이 스몰 M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파지티브 넘버다. 다 파지티브 넘버니까 아 델타 X만큼 이동하는 동안 두 개의 힘, 네트 포스가 캐피탈 M에 작용한 일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면 Work Kinetic Energy Theorem에 의해서 이 양이 Kinetic Energy를 바꿔 놓았을 것이다. 바꿔 놓았을 것이다. 이걸 보면 이게 M이 캐피탈 M이 스몰 M보다 크니까 이 숫자는 언제나 1보다 작은 값이게 될 것이고 키네틱 에너지는 증가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합시다. 자, 이제 에너지의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노멀 포스의 공식을 활용할 수 있되 벨로시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서 그 벨로시티를 이용해서 노멀 포스 어느 지점에서의 정확한 노멀 포스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다. 자, T equal 0일 때 R에 E2에 있었다. 이게 radius R이니까 여기에서 출발했다. 출발하는데 그 속도는 얼마인가? 아, 이게 E1이고, 마이너스 E1의 V0. 오, 왼쪽으로 갔구나. 그럼 얘가 내려오면서 슉 빨리 갔다가 다시 느리게 갔다가 정지하진 않겠구나. 정지하면 진자처럼 요렇게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맨 꼭대기에서도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샥, 샥, 샥 이렇게 반복해서 뺑뺑이를 돈다. 이 방향, 운동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반복돼서 간다. 단, 여기에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헐떡거려가지고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선 느려지고 이 밑으로 내려가 빨리 지나가니까 반쪽으로 딱 나누면 이 위를 간 시간과 아래 간 시간이 등속 원운동과 다르다. 이렇게 간 시간과 이렇게 간 시간 이두 개를 비교하면 이 시간이 이 시간보다 짧다. 그럼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쪽짜리를 하면 이 시간과 이 시간은 같을 거다. 그런 면에서 출발점을 내가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자. Position can be determined as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velocity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사용해라. 어떻게? 여기 보면 t일 때 마이너스 r의 e2 이게 e2고 마이너스 r의 e2 아 이거 t equal 0일 때고 이거 t일 때인데 이렇게 가는데 t 걸리고 올라가는데 t 걸릴 거다. 여기 가면 이 2t가 될 거고, 3t, 4t, 이런 식으로 주기 운동을 할 텐데, 문제는 내려가는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비교하면 얘가 항상 길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등속 원운동이 아니야. 어려운 문제라. 어쨌든 간에, initially 거기에 있었는데, during the motion b2d까지 갈 때, normal force does not work. normal force does not work. 되게 중요하죠. 왜? 노멀 포스는 항상 노멀 방향, 레이디얼 방향이고 운동 방향은 탄젠셜 방향이기 때문에 수직이어서 after dx를 하면 노멀 포스가 있고 dx를 했는데 이게는 dx는 이세타 방향이기 때문에 이세타 방향이기 때문에 노멀 포스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고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긴 하지만 노멀 포스는 형체만 트랙의 형체만 잡아주는데 역할을 하고 아무런 기능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힘은 우리는 노멀 포스와 그래비티, mg가 있었는데 실제로 한 일을 하는 친구는 얘밖에 없고 얘는 들러리다. 그래서 그 일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물론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은 이 중력이 한 일을 복잡하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할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해봤자 중력이 한 일은 여기에서 곧바로 간 거. 2R만큼 디스플레이스먼트 한 일과 동일하고 그 방향이 결국에 이 방향이고 중력의 방향 패러렐하기 때문에 중력의 한 일은 0보다 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D에서 B에서 출발해서 B에서의 키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생겨 있었는데 왜 초기에 속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중력이 이만큼 하는데 내려오는데 한 일은 중력의 방향이 mg의 이 방향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rr 2r이기 때문에 2mgr만큼 중력이 일을 해줬다. 오케이?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 워크 키네틱 에너지 theorem에 의해서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additional work done by gravitational force 중력이 한 일을 더하니까 최종적인 키네틱 에너지가 코리올리가 가르쳐줬다. 아,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또 뭐를 알아? 요식을 정리를 해. 여기에 2를 곱하고 R로 나누어줘. 그러면 MV제곱 나누기 R. 여기는 MV0의 제곱 나누기 R. 그리고 2를 곱했으니까 4mg. R 있었는데 나누어서 없어졌고. 노멀 포스를 구하니까 노멀 포스는 mg에다가 노멀 포스를 합친 게 F 넷 포스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고. F 넷이 맨 밑바닥에서 F 넷이 레이디얼 방향만 있다라는 노멀 포스가 레이디얼 방향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지난번 공식을 활용해서 요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응? 여기에서 맨 밑바닥에서는 이 사인 세타가 맨 밑바닥에서 사인 세타를 구하라.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레이디얼 방향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탄젠셜 방향에 악셀러레이션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내려오면 중력이 이 방향이고 노멀 포스가 이 방향일 때 F넷은 아무리 죽었다 깨놔도 탄젠셜 방향의 F넷의 성분이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면 N이 이 방향이고 그리고 중력이 이 방향이니까. 둘다요 와. 이 y의 플러스 방향인 건 마이너스 방향인 그거일 뿐이지 절대로 일로 가지를 않는다. 아, 그러면 이 순간은 유니폼 서클로 모션에 해당하기 때문에 R분지 mv 스퀘어 이 형태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네트 포스가 유니폼 서클로 모션인 것처럼 문제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악셀러레이션이 존재해. 중력이 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일로 돌아가는 각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쫙 떨어지면서 점점 더 빨리 돌아가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제 푸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여기에서는 좌우로 가는 힘이 성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유니폼 서큘러 모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노멀 포스가 mg와 노멀 포스와 mg가 합쳐져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r 분지 mv 제곱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 E2가 아래인 방향을 E2라고 했나? 위를 E2로 했나? 위. 여기 위를 E2로 했으니까 원의 중심 방향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E 플러스 E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멀 포스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왜냐? 월크 키네틱 에너지 이론을 이용했거든.